슬기로운 대학생활.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위하여 분호차에서 알려드림. 입학에서 졸업까지 나의 졸업 기준을 알아야 학업 계획을 세운다. 입학하자마자 졸업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졸업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계획에 따라 학업 계획을 세우고 수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년제별로 살펴보면 2년제 학과는 총 73학점 이상, 3년제 학과는 총 110학점 이상, 4년제 학과는 총 12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취득학점 중에서도 전공과 교양에 있어 기준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전공학점 기준으로 2년제 학과는 59학점 이상, 3년제 학과는 92학점 이상, 4년제 학과는 95학점 이상 전공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교양 교과목은 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2년제 학과 8학점 이상, 3년제 학과 12학점 이상, 4년제 학과 25학점 이상 교양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학과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공 필수 교과목과 대학 공통 교양 필수 교과목은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학과에 따라 기준 학점을 추가하더라도 자격증의 취득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전공 교과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학과 지도 교수님과 상의해 주세요. 다만 미래생활융합학부는 별도의 기준에 따릅니다. 여기서 잠깐! 졸업학점에서 전공과 교양의 기준 학점을 빼면 남는 학점이 생기는데요. 2년제 기준으로 졸업학점 73학점에서 전공 59학점, 교양 8학점을 빼면 6학점이 남게 되는데 이 6학점은 전공 또는 교양으로 반드시 채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양 필수 교과목에는 어떤 교과목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미래생활융합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 공통되는 교과목으로는 먼저 채플과 DST 퍼스널 브랜딩, 미래창의 인성 세 과목이 있습니다. 모두 1학점으로 반드시 세 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은 2년제 학과 1개 교과목, 3년제, 4년제 학과는 2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양 교과목의 졸업 기준 학점에서 교양 필수 교과목을 뺀 나머지 학점은 다양하게 개설되는 교양 교과목으로 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직업기초 교과목은 1학년 2학기부터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수강신청합니다. 졸업학점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생활의 첫 스타트! 수강신청을 진행해볼게요. 수강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해요. 수강신청은 10학점 이상 24학점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과에서 안내하는 전공 및 교양의 필수 교과목들은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양 선택 교과목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수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교양은 신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누락된 교과목은 없는지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을 꼭 확인해주세요. 전공 교과목과 교양 필수 교과목은 학과의 안내에 따라 수강신청을 진행하면 되지만 교양 선택 교과목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교과목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확보된 교양 교과목 가이드북을 참고해서 어떠한 교과목이 개설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선택해주세요. 교과목에 따라 수강 신청 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서둘러서 수강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여러분의 학번이 생성된 후에 수강 신청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공지된 일정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교과목을 꼭 선택하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성적관리. 이것만 기억하면 졸업? 싹가능! 수업에 있어 중요한 건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목 내용, 주차별로 학습하는 내용, 교과목에 사용되는 교재, 성적평가 방법까지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첫 번째도 출석, 두 번째도 출석, 세 번째도 출석. 여러분이 4주를 초과하여 결석하게 되면 성적은 F. 반드시 4주를 넘어 결석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세요. 혹시라도 정당한 이유로 결석을 했다면 학과에서 안내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출석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까지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치셨나요? 이제 성적 확인을 해야겠죠? 성적 조회 기간에는 여러분의 교과목별 성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강의 평가를 먼저 진행하시고 성적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혹시라도 성적이 이상하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성적이 확정되니까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그럴 일은 없어야 해요. 혹시라도 평점 평균이 1.0 이하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학사 경고를 받게 돼요. 학사 경고를 받게 되면 다음 학기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이 20학점으로 제한되니까 우리 학사 경고 받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봅시다. 내 학적의 모든 것. 네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학적 관리는 어렵지 않아요. 휴학은 군입대를 위한 입대 휴학, 출산과 육아를 위한 육아 휴학, 창업을 하셨다면 창업 휴학, 개인 사정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일반 휴학이 있어요. 반드시 공지된 휴학 기간에만 휴학이 가능하고, 첫 학기 휴학은 군입대와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휴학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휴학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이내에 복학 신청을 해주세요. 복학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될 수 있어요. 한 학기 공부를 해보니 적성과 맞지 않나요? 그렇다면 전과를 활용해보세요. 1학년 1학기 수료 후 2회까지 전과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국가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학과로의 전과는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뷰티 디자인 계열, 외식 조리 제빵 계열은 5월에 전공을 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과로 문의해주세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과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고 안내되는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즐거운 대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큰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